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치매와 노환으로 듣지도 못하시고 세상일 모르고 누워 계시는 엄마가 그리워지는 감동 글입니다. 바쁘는 순서.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도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의 맏이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나.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 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호랍이 3년에 이가 서 말이고 과부 3년에는 깨가 서 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아서이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 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면 어찌하겠는가?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힘들더라도 내가 더 오래 살아서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 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워낙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족해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밥은 따뜻한 사랑입니다. 밥 먹어라, 씻어라, 일찍 자라. 보통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지만 저는 그런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성인이 된 후 무작정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고 1년의 명절 때나 겨우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나요? 그렇게 저에게 어머님의 존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사실까지도요.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는 이미 증상이 많이 진행되어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예전에 그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으라며 제 등짝을 후려치던 활기 넘치던 그때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인가요? 식사 시간이 되어 간호사들이 이끄는 대로 요양원 식당에서 멍하니 앉아있던 저는 어머니에게 음식이 담긴 식판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당신의 손에 쥐어준 숟가락을 저에게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밥 먹어야지.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때처럼 저에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